35번 모의고사 첫 번째 상업적 기차 서비스는 첫 번째 상업 기차 서비스가 시작했습니다. 뭐 하기 시작했어요? 운행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상업의 뜻이 뭐예요? 그쵸. 민간한테 풀었다 이거죠. 공공이 아니라 민간이죠. 민간. 돈 버는 민간입니다. 그래서 민간 열차가 서비스가 시작했다. 뭐하기,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거죠. 리버풀과 어디 사이에? 우리나라 1830년대는 뭐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영국에서는 이렇게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리버풀과 맨체스터 가 사이에 최초 연결이네요. 그쵸? 예? 그래서 리버풀과 맨체스터 이거 한번 열차 한번 타보고 싶다. 세계 최초 열차. 자, 몇 년이 지난 뒤? 그쵸. 첫 번째 기차 뭐가? 그쵸. 시간표가. 이 당시에는 시간이 맞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라마다 시간의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발행된입니다. 그래서 첫 기차 시간표가 발행되었다. 근데 대박 아니에요? 10년이잖아, 10년. 와, 10년 동안 뭐 하고 있은 거예요? 자, 기차는 멋지 무슨 것 강조? 이 문제는 좀 쉬운 것 같아요. 기차는 훨씬 뭐였다? 빨랐다. Yet, 뭐보다? Carriages, 마차들보다. 마차는 누가 끄는 거야? 그쵸. 그래서 Carriage가 이제 마차죠, 마차. 그래서 비교도 병렬인데, 대조죠, 대조. 기차와 뭐가 대조야? 마차와 대조죠? 이가요? 예. 자, 그래서 peculiar에다 붙였고 써요. 특정한, 특이한으로 합시다. 특이한 차이가 현지 시간에. 그래서 차이들은 became 뭐가 되었다? severe 이 단어를, 이 단어가 골칫거리인데, 이게 좀 약간 발음 좀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nuisance, nuisance? 네, nuisance, nuisance. 그 심각한, 뭐가 되었다? 골칫거리가 되었다, 이거죠. 이해가요? 예, 뭐, 사이시오 붙네요. nuisance. 예, 뉴센스, 왓센스, 뉴센스, 뉴센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다르면 기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그때마다? 자, 1847년에 영국 기차 회사는 풋! 뭐를 놓았어? 어떻게 놓았지? 그쵸, 머리를 합체한 거니까 머리들을 맞댔다 이거죠. 우리말로 머리를 맞댔다. 빡치게 한거 아니고요. 그쵸? 회의했단 얘기죠. 그리고 동의했다. henceforth 그 이후로 all train tables 뭐가 뭐될 것이라고? 100점. 예, 조정이죠, 조정. 조정. 여러분, adjust to 2까지 같이 외우세요, 여러분. 여러분, 조정은 변하죠. 근데 왜 조정이란 말 써? 변화될 것이다 안 쓰고. 조정과 변화의 차이가 뭐죠? 네, 다 맞아요, 여러분. 써요, 여러분. 근데 작은 변화 조금 하는 거죠. 깔짝깔짝. 그쵸? 깔짝깔짝 맞춰주는 거죠. 아까 몇분 차이였죠? 예, 이 정도 조정은 변한다 변한데 작은 변화일 때 이해가? 예. 자, 그리니치 천문대 알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세계의 그 기준점이잖아요. 모든 시간의 기준점. 그래서 그리니치의 쓰여 Observatory 하면 원래 그 전망대 이런 뜻인데 여기에서 천문대죠. 그래서 이 시간에 맞춰질 것이다. 그래서 조정될 것이다 하면은 조금 해석이 어렵고요. 써요. 뭐뭐에 맞춰질 것이다. 이렇게 합시다.
통일될 것이다. 자,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지역, 그쵸, 지역 현지 시간보다 리버풀 다 각각 지역마다 뭐가 달랐어요? 시간이 달랐죠. 엄밀히 얘기하면 서울이랑 어디지? 일본이랑 시간 같지 않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원래 다른데 같게 맞춰놓은 거잖아. 예. 네. 자, more and more의 답이 있죠. 그죠? 점점 더 많은 기간들이 써요. 따랐다? 무슨 회사의 선두를 따랐어요? 그쵸. 기차 회사의 선두하니까 말 이상한데. 선두 말고 뭘까? 표준이라, 뭐라고 하지? 앞서 나간 거니까. 해석 뭐라 나왔어요? 에? 선례, 맞아, 선례. 선례를 따랐다죠. 자, 마침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점점 모아지는 거예요. 확대되는 거죠? 뭐, 시간 통일 확대되는 거죠. 자, 마침내 80년에 영국 정부는 took unprecedented. 자, 이 단어 저번에 나오지 않았나요? 써요. 전례 없던 step, 발자국이 이제 조치란 뜻이죠. 그래서 전례 없던 조치를 취했습니다. of의 답이 있죠. of는 무슨 격? 예, 이거 동격이에요. 동격. 뭐뭐라는 조치. 자, 여러분 동격 알려줄게요. 여러분 동격은 1번 쉼표 있고요. 2번 that 있고요. that 다음에 완전서 불완전서 완전한 문장 쓰죠. 라라라니까. 그 다음에 of 다음에 뭐 써요? ing나 명사 쓰겠죠. 이해가요? 그래서 동격을 나타내는 거 3개. 쉼표, that, of. 이거 뭐뭐라는으로 해석하면 돼요. 다. 뭐뭐라는. 뭐로 해석한다? 자, 뭐라는 조치를 취했냐면은 입법화한다는 조치죠. 입법화시키는 조치죠. 이해가요? 입법이 불법이야, 합법이야? 그쵸. 합법화시키고 이제 법제화한다 이거죠. 뭐뭐라고 이제 합법화하는. 모든 테이블은 뭐여야 한다? 그리니치 천문대의 시간을 뭐 해야 된다는? 따라야 된다는 이제 입법화의 조치를, 툭에 답 있죠, 툭. 조치를 뭐 했다 그러죠? 오, 좋아.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죠? 예? 예. 툭이 취했다라는 뜻이에요. 조치를 취했다. 자, 처음으로, 역사상 뭐로? 처음으로 어느 한 나라가 adapted에 답이 적고 adapt 뜻 맞춰보세요. 이거 adapt도 합시다, 여러분. 아까 adjust 있었죠? adjust to 뭐지? 뭐뭐에 맞추다. 조정하다였죠? adapt to는 뭐죠? 그쵸. 뭐뭐에 적응하다. 그 다음에 adapt는 to가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이건 목적어 써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뭐뭐를 채택하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depth 이것도 있는데 depth는요 능력 있는 이런 형용사예요, 형용사. 자, 그래서 뭐 아무튼 이것도 정확하게 이렇게 좀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모음만 다릅니다. A, O, E. 자, 그래서 역사상 최초로 어느 한 나라가 채택했습니다. 국가의 시간을. 그리고 obliged 뭐 했다? 의무화했다. 다른 말로 법제화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랑 이 단어는요, 이로 끝나야죠. rest, rate. 네, 뭐 똑같은 거니까 뭐이 단어 좀 낯서니까 한 번씩 써놓읍시다 이렇게. 네, 이렇게 법제화했다, 법으로 지정했다 이거죠. 그들의 인구가 뭐지? 인구가 영국에 사는 인구를 뭐라 그래요? 국민이라죠. 자국민으로 하여금 뭐하라고? 살라고. 야, 니들 이렇게 살아. According to가 뜻이 뭐죠? 그쵸? 뭐뭐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인공적 시계? 예, 인공적 시계. 여러분, 인공적 시계라는 거는 달리 얘기하면 인위적으로 만든 시간이죠? 예, 억지 시간이죠?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현재? 그쵸, 시계들보다는. 자, 문제 나갑니다. 선생님! 비교도 병렬이라면서요. 대조라면서요. 여러분, 인위적으로 만든 거죠? 통일시켰잖아. 인공의 반대는 현지 시간은 이해가 가, 우리가. 근데 여기는 왜 클락인데 여기는 왜 클락스, 원스로 썼을까요? 그쵸. 지역마다 시간이 여러 개였으니까 S를 붙여야죠. 이해가요? 예, 또 이제 이건 완전, 뭐야, 완전 이거는. 해 뜨거워지는 거, 이거 완전 옛날식 방식의 사이클이죠? 예? 일출에서부터 일몰까지 주기? 순환? 보다. 그래서 현지 시간과 일출에서 일몰까지 순환보다는 인공적으로 법제화된 시간을 따라 자국민으로 하여금 살려고 뭐 했다? 법제화? 했다 이거죠. 자, 써요. 버스에다 밑줄 쳐요. 버스가 뭐예요? 예, 여러분 써요. 유래 쓰세요. 유래 뭐 써야 돼요? 오리진. 또뭐 있지? 유래 히스토리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하우 어떻게. 자, 그래서 이런 게다 이제 유래입니다. 유래. 아, 이거 해도 되지. 비긴 해도 되잖아요. 예, 시작 뭐 이런 거 해도 되죠. 그래서 현대 시간, 인공 시간, 그리니치 천문대 시간 다 무슨 뜻이야? 똑같은 뜻이죠. 얘가요? 예. 이거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뉴센스. 뉴센스.